안녕하세요. 짱가몽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대명 영락도자기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선덕제로 들어가기 전에 아, 또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아, 명품 하나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아, 여러 번 한번 보여드렸던 기물이기도 한데요. 아, 지난번에 그환타직한그 러브스토리 그 목단정에 나오는 그 두연왕과 유목매의 환타, 환타스틱한 러브스토리에 이어서 오늘도 좀 쇼킹한 귀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뭐 귀신 소재로 하는 뭐 드라마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죠. 그래서 음 우리도 좀 쉬어가는 의미에서 음 재밌는 문양의 도자기 한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요 그림에 나오는 저 수염이 이제 거의 장비 수준으로 이렇게 아주 우락부락하게 난저 말탄 인물이 이제 구마 대신 고건뭐 구마 재성뭐 이렇게 이제 일컬어지는 귀신 잡는 뭐 해병이 아니라 귀신 귀신 잡는 대신 뭐 신입니다 신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족자에 요런,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새화라고 그러죠. 새해가 되면은, 이제, 집에다 걸어두면서, 이제, 귀신을 쫓는 거죠. 그래서, 요런 문양, 이 종규도인데요. 종규가 나오는 그림을, 이제, 족자로 걸어놓거나, 뭐, 문 앞에 붙여놓으면, 귀신을 쫓는다고 했던 그 전설이 있습니다. 아, 풍습이, 있습, 풍습이 있습니다.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화에 나오는 종규도. 그래서 요런 도자기, 종규도가 나오는 도자기의 의미는, 우의는, 도자기는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문양에서. 벽사의 의미입니다, 벽사. 벽사라고 하는 것은, 삿된 기운을 막아준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는 이제, 파사현정. 삿된 기운을 파괴하고, 바른 길로 나타낸다. 바른 정의를 나타낸다. 뭐 이런 파사현정과 벽사의 의미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아 요, 그 종교에 관련된 전설이 한몇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음,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전설은 이제, 당나라 덕종 때, 어, 종교라는 이제 선비가 있었는데, 뭐 생김새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좀 생겼고 뭐뭐 뭐 외모가 좀 이렇게 곱지 못했다고 합니다 추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격도 괄괄하고 해서 이제 자기는 이제 뭐 글도 자신 있고 무예도 자신 있으니까 과거시험을 보러 가겠노라고 이제 서울 그 당시 이제 당나라의 수도는 서안에 있는 장안이었죠. 장안 서안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장안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고 뭐 워낙 자신 있으니까 뭐일필위지로쭉 쓰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글이 너무 이제 잘 썼으니까 그뭐 한유라고 하는 이제 그 감독관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장훈급제로 이제 이렇게 해주려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이 이제 황제가 덕종인데 덕종한테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덕종이 이제 글을 보니까 놀라니까 아 놀라운 솜씨니까 이제 부르라고 합니다. 불렀는데 이제 모습이 조금 이제 뭐좀 추하게 생겼나 봐요. 외모가 별볼일 없게 어, 그랬더니 이제 옆에 있는 또 이제 아첨 자라는그 간신이 이제 녹이라는 간신이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제 아이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을 장원을 시키고 뭐저 저 친구는 뭐좀 뒤로 물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종교가 이제 자기의 성질을못 이겨서 그 자리에서 이제 노기를 두들겨 팹니다.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덕종이 이제 저놈을 당장 하옥하라고 추상 같은 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이 종교가 이제 끌려가면서 거기 이제 그 군사가 이제 그 병사, 병사가 이제 칸차를 훔쳐가지고 자기 목을 베면서 자결을 해버립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것에 논란 이제 덕종이 이제 사태를 수습하려고 그 이제 아첨 군인 노기를 귀향을 보내고 이제 이 종교를 후한 이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전설은 이제 일단락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되는 겁니다. 음, 억울한 게 그리고 귀신이 돼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더니 이제 옥황상제가 아, 이제, 솜씨도 좋아 보이고 하니까, 이제, 귀신을 쫓는 대신으로, 이제, 재성대군, 구마 재성대군으로, 이제, 인, 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는 대명사가, 이제, 돼버린 것이죠. 이제 승격이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전설은, 이제, 아픔을 하고 똑같은데, 이제, 고향에, 이제, 그, 두평이라는, 두평이라는, 이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종규가 이제 집에 가난해서 이제 과거시험을 보러 갈 수가 없다고 하니까 돈을 좀 빌려주게 됩니다. 돈을 빌려줘서 이제 종규가 과거시험을 보러 이제 장안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는 이제 조금 아까 덕정 때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단이 나가지고 음 죽어서 이제 시신이 이제 고향으로 오게 된 것이죠. 친한 친구가 이제 어, 두, 저기, 종규를 이제 잘그 장사를 치러서 안전하게 이제 매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혼이 이제 옥황상제 앞에 가가지고 이제 그 무예를 수, 수, 뽐내면서 이제 귀신을 쫓는 이제 개신이 된 거죠. 어, 그래서, 아, 어, 나중에 이제 종규가 두평이라는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많은 귀신들, 이 귀신들이 이제, 요런 이제, 요 그림에 나오는 도깨비들, 귀신들을 거닐 수가 있는, 이게된 거죠. 귀신이 귀신을 쫓는 겁니다. 이제이처럼 그래서 그 많은 도깨비와 귀신들을 데리고 지상으로 잠깐 내려와서, 자기 여동생을, 두평이라는 친구한테 이제 시집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시집을 보내는 장면이고요. 음, 또 하나는, 이제, 어, 당현종 때, 그 이후겠죠, 덕정 이후. 당현종 때, 어, 이제, 당현종이 이제 여산이라고 있는데, 여산에 이제 양기비, 애첩인 양기비를 데리고 이제, 어, 지금으로 하는 이제 놀러 간 거죠. 이제, 피크닉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감기 같은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병이 계속 안낫는 거예요. 아, 몸이 힘들어지고, 그래서 뭐 양귀비가 여러 가지의 그 약재를 쓰면서도 병간호를 잘 했는데도 계속 병이 안 났는데, 어느 날그 이제 당현종이 꿈 속에서 악몽을 꾸게 됩니다. 뭐 귀신들이 도깨비들이 뭐 난리를 치면서 궁궐에서 난리를 치면서 그 양귀비가 갖고 있는 그 향이 나는 주머니. 자향낭인가그자향낭하고또 현종이 아끼는 옥피리, 옥으로 만든 피리를 훔쳐가지고 불면서 뭐 꽹가리 치고 난리를 칩니다. 원래 도깨비는 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고 막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큰 우락부락한 그 괴물 같은 귀신이 나와서 그 작은 도깨비들을 다 잡아서 그냥 죽인 다음에 씹어 먹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누구냐고 얘기를 하니까 종교가 이제 자기는 종남산 밑에 사는, 서한 밑에 이제 종남산이라고 있습니다. 종남산에 살고 있는 진사 종교인데, 뭐, 예전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 죽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귀신을 쫓는 사람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제 꿈을 깨게 됩니다. 현종이. 근데 꿈을 깼는데 이제 원래 식은땀을 많이 이제 그, 땀을 많이 쏟고 그러면 이제 병이 좀 낫지 않습니까? 감기 같은 병들은. 그래서 이제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종규라는 이제 귀신 때문에 낫다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전설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오도자라고. 그 오도자라는 화가를 불러서 자기의 꿈속에서 이제 생각났던 그 모양새를 설명을 해주니까 바로 정확하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봤던 그저 귀신이었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신하들한테 그 그림들을 다 나눠주게 됩니다. 나눠주면서 집에다가 갔다가 족자에 걸든지 붙이든지 해서 이제 이걸로 귀신을 쫓아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민간에 퍼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종교도가 세화에 나타나게 된 이제 계기가 됐다는 썰이 있습니다. <laughs> 다뭐 썰이죠. 사람들이 이제 그 바라는 바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겁니다 민담이나 전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음~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요 기물을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저기 저기 있는 여인네가 양기인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나라 현종 때의 고사니까 아~ 당나라 현종 때의 고사에 여인네 나오면 뭐~ 뻔하죠 당현종과 양기비 이것도양기인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고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시간을 이제 수정해 드립니다. 제가 그때는 잘못 본 것이고요. 아, 요 얘기는 이제 종규가 그 두평이란 친구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 잠시 도깨비들을 끌고 내려와서 이제 자기 여동생을 두평이란 그 친한 친구한테 시집 보내는 장면. 그래서 시집보내를 가짜를 써서 가매. 매는 이제 여동생 맺자니까 가매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종교감에도죠. 종규 종교가 여동생을 시집보내는 그림이다. 그래서 종교감에도입니다. 종규 종교감에도 종규 그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반홍이 이제 주가 되고요. 어, 묵체, 이 흑색이 있는 묵체로 이제 분체기법을 어, 사용해서 그림을 아주 정밀하게 정말 정밀하게 잘 그린 아주 뼈 요게 한10한 23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소호입니다. 소호. 요게 이제 뚜껑을 만들어 갖고 이제 박달나무나 뭐 이런 이런 뚜껑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소호가 차호가 되는 거죠. 다호. 차를 이제 찻 잎을 여기다 놓고 사용을 해도 되는 거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요런 기물이 이제 나오게 이건 또 최근 것도 아니고요. 어, 중국에서 이제 소장가 손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1961년에 홀리 옥션 경매에 나왔던 기물입니다. 그래서 시대는 가경으로 추정을 하고요. 꼴동 꼬동 중에 꼴동입니다. 꼴동입니다. 일주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에 들어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깨비들의 그 얼굴 표정이 눈빛과 손가락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말 잘 그렸습니다. 요게 이제 요 그림이 이제 방품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2017년에 뭐 이렇게 다른 경매에 나갔던 기물이 요거보다 사이즈가 한두배 정도 되는 호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요게 이제 그 기물에 비하면 이제 오리지널인 격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거의 이거 한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네, 자,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네, 여기 우락부락하게 생긴 종교 수염 한 올, 한 올마다 말의 갈기 하나하나마다 다 묵채로 잘 그렸습니다. 반홍 바탕에. 자 여기 옆에 있는 처자가 이제 종규의 여동생이고요 두 평이라는 친구한테 시집가는 요 가마를 타고 시집가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뒤따라 다니는 애들은 이제 종규가 거닐고 있는 이제 귀신 도깨비들이죠 도깨비들이 이제 뭐등도 달고 다니고 뭐 표정들이 정말 이건 미사 예술적으로 다잘 그렸습니다 눈초리하며 어 살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묵으로 그렸는데도,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묵체지만은 요게 그냥, 어, 이 백유로 돼 있는 그 유상에다가 그린 게 아니고, 여기다가 살짝 그, 어, 유리백, 분체 기법이죠. 유리백을 살짝 바르고, 고위에다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더 사실적으로 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입체감도 조금 있고요. 아, 얘도 저기 푸른색 도깨비고, 요 구름을 밟고 있죠. 이 구름도, 예, 맨질맨질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유리백을 발라서 입체감을 느끼게 한 것이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도깨비가 이렇게 뭐, 지금의 뭐, 부두젤란가? 뭐 그런 이제, 나팔 비슷한 것도 불기도 하고, 표정들이 참 재밌습니다. 전부 다. 뭐, 즐겁게 노는 건지. 여긴 또 이제, 북을 등에다 달고 북을 치면서 자기네끼리 또, 어,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 시집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함 들어갈 때 이런 시끄럽게 하는 거, 이제, 비슷합니다. 복을 치며, 아, 예, 일주일 한번 했고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박쥐입니다. 박쥐를 형상화 시키는 거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박쥐는 다 하면 다섯 마리죠. 오복을 상징합니다. 오복. 그래서 요렇게 이제 윗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광경인데, 여기도 이제, 어, 아, 런 문양으로 해서 딱 일주를 했고요. 안쪽을 보셔도, 꼴동의 어, 맛이 느껴집니다. 네, 이런 데는 이제 유약이 터져가지고 나온 부분이고요. 네, 피부를 봐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네, 이런 기물을 고르실 때, 이게 유상에다가 이제 그린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시간이 이제 오래되고, 거의 이제 100년, 뭐 200년 이렇게 가까이 되면은, 여기에 유상으로 그린 이 알료가 요 유약이 있는 백유에 첨착이 돼가지고, 침착이 돼가지고 딱 붙어서 시간이 지나면 한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닦아내도 절대로 안 벗겨지는 거죠. 요새 화학 알료 같은 거는 막 벗기면 벗겨집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반홍이 이런 그 백유 있는 유약하고 한몸이 됐다. 뭐, 그 정도, 여기도요. 그 정도 되려면 뭐, 시간이 상당 기간 소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동이 돼가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변형된 연판문이 이렇게 반응으로 해서 잘 그려져 있고요. 국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깨끗하면서 골동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항상 얘기하는 요 백년 넘어가런이제 건보석 같은 거, 이제, 하나둘씩 이제 철분이 유약을 뚫고 나오는 거죠. 자, 이게 피부도 예, 피부가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괜찮은 기물이죠. 예, 그래서. 이런 기물들을 찾고 또그 기물에 있는 문양들을 잘 이제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가지고 나만의 기물 나만의 명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골동된 거는 더 골동이 되고 어~ 뭐 현대 방품이라고 할지라도 예술성이 아주 좋은 기물들은 명품입니다 일단 우리도 그림을 봤을 때잘 그렸다 그런 명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기물들을. 꼭잘 찾아서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짱가몽과 함께 하는 짱가몽 돗설, 오늘 그 종교 감에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뭐, 썰을 풀어 본 거죠.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드디어 선덕제, 영선자기의 최고봉이죠. 영락과 선덕. 선덕제의 자기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더 계속 지루하시더라도 조금씩 하는 거니까요. 조금 조금씩 하다 보면 뭐, 지금 뭐 어디 가겠습니까? 책이 책이죠. <laughs>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